일단 냉장고 안에 재료부터 확인하는 명준 씨. 할머니의 메뉴 주문부터 받는다. 할머니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리고기? 오리고기 볶아줄게 그냥. 익숙한 손놀림으로 척척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허리 아픈 엄마와 할머니를 위해 1년이 넘게 가족들의 점심을 맡고 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인터넷에 좋은 레시피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잘 나와서. 오늘 점심은 뚝딱 끓여낸 김치찌개에 오리고기 볶음과 샐러드를 곁들였다. 얼른들 들어오시오. 엄마와 할머니는 불평 한마디 없이 점심을 맡은 명준 씨가 기특하기만 한데. 오리볶음 되었네. 저런 김도 맛있네요. 간이 맞아요, 언니? 맛있어. 많이 드세요. 고마워. 맛있지요? 맛은 있는데 아침에 좀 일찍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아버지 익환 씨는 여전히 지각의 여운이 가시질 않는다. 잘 먹었습니다. 결국 명준 씨가 후딱 점심을 해치우고 불편한 자리를 벗어난다.